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2년 내내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몇 년간 핫했던 개별 종목이나 레버리지 ETF 집중 투자 대신 적립식 지수 ETF 투자가 최근 기사로 다뤄질 만큼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적립식 지수 ETF 투자는 우상향의 대명사인 미국 시장 지수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지수 모두 적용되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그 대신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적립식 지수 ETF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S&P 500 ETF인 부배당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대리의 일반 계좌 비중 1위인 부의 올해 마지막 배당금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12월 26일에 들어온 기념으로 말이죠. 12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계좌에는 부가 129개 있지만 4분기 배당금 기준일 당시에는 부를 127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 4분기 한 주당 배당금이 1.6717달러여서 서대리는 1.6717달러 곱하기 127주인 212.31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당소득세 15%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 계좌로 들어온 돈은 180.46달러입니다. 원화로 약 23만원 정도이죠. 배당소득세가 무려 4만원이 넘는 것을 보면서 배당금에 세금이 없는 연금계좌의 강력함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의 4분기 배당금은 지난 3분기보다 14%, 작년 4분기보다 9% 늘어났습니다. 먼저 올해 4분기 배당금을 지급한 배당성장 ETF인 SCHD만큼은 아니지만, 부 역시 올해 배당금이 작년보다 무려 9%나 늘어나면서 역시 S&P 500이 지수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이번에도 증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SCHD와 비교하면 부의 시가배당률과 배당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당장 2020년만 봐도 부는 전년보다 배당금이 줄어든 전적도 있고 연평균 배당성장률도 6%로 무난하기 때문이죠. 또한 올해 부 시가배당률은 대략 1.7%로 3%가 넘는 SCH보다 낮습니다. 서대리가 가지고 있는 부 127주는 원화로 약 5,600만원이고 1년간 받게 될 배당금은 82만원입니다. 만약 이 돈을 SCHD로 가지고 있으면 받게 될 배당금은 159만원으로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현금 흐름을 좋아하는 서대리도 가끔씩 부 대신 SCHD에 몰빵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 투자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의 어떤 변화에도 상관없이 동일 금액 매입법만큼 궁극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투자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요. 그리고 S&P 500 ETF만큼 이 투자 방법과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2023년에도 변함없이 월적립 매수로 일반 계좌에서 부를,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기계처럼 모아갈 것입니다. 물론 원하는 목표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플한 방법만으로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서대리가 증명하는 그날까지 그 여정을 계속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